안녕하세요. 에코엣지입니다.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정전기가 발생해서 으악 하고 움찔하신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계시죠? 특히 겨울철에 스웨터를 입었다 벗을 때는 머리카락이 쭈벼쭈벼 곤두서고 따닥따닥하는 소리와 함께 찌릿함이 찾아옵니다. 헐. 그런데 이럴 때 발생하는 정전기의 전압이 무려 4천에서 35,000볼트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220볼트이니 최대 160배나 되는 엄청 높은 전압입니다. 다행인 것은 감전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전류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해요. 잠시 따끔거리고 마는 귀찮고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정전기를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하거나 반드시 없애야 하는 장애물로 취급하기도 한답니다. 최근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서는 이런 정전기를 통해 TENG와 같은 발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특별 제작한 옷감에서 생기는 정전기로 생체 센서와 같은 전기 장치를 작동하는 데 이용하기도 해요. 물론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정전기만으로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심각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없애기 위해 엄청난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전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형태가 있는지, 어떨 때 많이 발생하는지, 정전기가 왜 위험한지, 정전기를 없애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와 정전기를 구분해 볼게요. 둘다 전자에 의한 현상이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물질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플러스인 핵과 마이너스인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자가 회로를 통해 돌아다니면 전기라고 하죠. 동전기라고 할 법도 한데 너무 일반적인 현상이라 그냥 전기라고 해요. 반면에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전자를 더잘 받아들이는 물체로 전자가 잠시 이동해서 일시적으로 전하에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때는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가 만들어지는 대전현상, 차징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유도, 비말, 마찰, 박리, 충돌, 분출, 유동, 적화, 부상, 침강 대전으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유도 인덕션 대전이란 대전된 스티로폼 바구니를 사람 가까이 접근시키면 스티로폼 바구니의 전하가 인체의 정전기를 유도하여 머리카락이 선다거나 손가락 끝에서 따끔거리는 정전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물체에 대전된 다른 물체가 접근함에 따라 정전기가 발생하는 대전현상입니다. 비말 스플래시 대전은 휘발유를 석유통에 따르다가 휘발유의 작은 방울들, 즉 비말이 튀면서 정전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정전기는 다른 물체에 달라붙거나 분리될 때 방출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비말이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갈 때 생기는 대전현상이 비말 대전입니다. 마찰 프릭션 대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전현상이죠.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하면 전하의 불균형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면 풍선이 머리카락에 달라붙거나 풍선과 머리카락 사이에 정전기 방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물체는 플러스로 또 다른 물체는 마이너스로 대전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찾은 마찰 전기 서열입니다. 가장 플러스가 되기 쉬운 것은 위쪽에, 가장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것은 아래쪽에 놓아서 서열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가장 위에 머리카락과 가장 아래에 에보나이트를 문지르면 정전기가 아주 쉽게 금방 발생하겠네요. 박리 엑스폴리에이션 대전입니다. 얇은 막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전현상입니다. 큰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얇은 고분자, 필름을 붙였다, 떼었다, 자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제입니다. 정전기로 고가의 디스플레이 제품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 컬리전 대전입니다.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전하가 이동하는 대전현상입니다. 분체 내의 대전 서열의 차이가 나는 입자들 사이 또는 벽과의 반복적인 충돌이 반복되면 전하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대전하게 되는 현상이죠. 곡물이나 플라스틱 분체와 같은 분체의 이동, 저장, 분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분진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대전 현상입니다. 분출 이럽션 대전입니다. 기체나 액체류 또는 분체가 좁은 노즐과 같은 구멍을 통과할 때 마찰이 일어나며 대전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유동 플로 대전입니다. 유동은 유체가 흐르는 동안 전하 분리가 일어나는 대전현상입니다. 비말 대전과 함께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대전현상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가연성 액체류를 다른 용기로 옮길 때는 비말이 튀지 않게 천천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 호스를 바닥까지 내린 상태로 해야 합니다. 따를 때도 보통은 초당 1m 미만의 유속이 권장됩니다. 물론 용기는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접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작업하는 바닥에도 전하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철판 같은 도전성 물질을 깔아두어야 합니다. 적화 드랍핑 대전입니다. 적화는 물방울이나 입자가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기는 대전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고체 표면에 부착해 있던 액체류가 성장해서 무거워지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전하분리가 발생하며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부산 라이징 대전과 침강 다운드로우 대전입니다. 서로 비중이 다른 액체, 고체, 기포 등이 분산하거나 섞이면서 부력에 의해 부상하거나 침강 이동하며 전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대전현상입니다. 열을 가하면 대전되는 현상을 열전효과라고 합니다. 열은 특정 물질의 원자나 분자 내의 전하를 분리시킵니다. 열과 압력에 대한 원자나 분자의 특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압력을 가하면 대전되는 현상은 압전효과라고 합니다. 열전효과가 있는 물질은 압전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결정질 세라믹 물질에 기계적 응력을 가하면 전하가 분리되며 대전됩니다. 참고로 시백 효과 또는 제백 효과는 온도차가 생기면 전압차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고 반대로 펠티의 효과는 전류가 흐르면 온도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전기 방전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중 연면 방전과 기중 방전이 주요한 형태입니다. 연면 방전은 평평한 표면을 따라 전하가 흐르는 형태의 방전입니다. 전하가 표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하의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면 방전은 전압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하며 전압이 증가하면 다른 방전 형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평한 전극 또는 전기 절연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방전이 연면 방전의 한 예입니다. 기중 방전은 고전압이나 고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방전 형태입니다. 코로나 방전, 스트리머 방전, 불꽃 방전이 기중 방전에 속하는데 코로나 방전은 고전압이나 고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기장 세기가 클 때 공기 주변으로 빛나는 플라즈마가 생성되고 방전이 일어납니다. 가느다란 선 모양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트리머 방전은 전하가 뾰족한 물체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형태의 방전으로 전하가 물체 주변의 공기를 이온화시키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전은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며 전하의 흐름이 지그재그로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양이 붓과 같아서 브러쉬 방전이라고도 합니다. 불꽃 방전도 고전압이나 고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방전으로 전기장이 클 때 공기 주변에 큰 플라즈마 불꽃이 생성되고 방전이 일어납니다. 불꽃 방전은 크고 밝은 불꽃을 동반하며 폭발적인 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형태가 되겠네요. 불꽃 방전의 한 형태로 뇌상 방전이 있는데 뇌상 방전은 구름 사이 또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으로 대기 상태에서 전하가 충분히 높은 전압을 갖게 되면 방전이 일어납니다. 뇌상 방전을 우리는 번개라고 하죠. 연면 방전과 기중 방전은 전압, 전류, 전극 형태, 전자기장 강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방전 현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연면 방전은 낮은 전압에서 발생하며 전하의 흐름이 평평한 표면을 따라 일어나는 반면 기중 방전은 높은 전압에서 발생하며 큰 불꽃과 폭발적인 현상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방전 현상은 전기 시스템에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이며 적절한 대책과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전기는 어떤 조건에서 더 잘 생기는 것일까요? 정전기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대전 서열, 표면 상태, 접촉 이력, 접촉 면적, 접촉 압력, 분리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전 서열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떤 물질이 전하를 전달하기 쉬운지 여부를 나타내는데 대전 서열이 높을수록 물질은 전하를 더 쉽게 받아들이거나 전달할 수 있으며 정전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면 상태입니다. 불균일한 표면, 거친 표면 또는 미세한 입자의 존재는 정전기를 쉽게 생성하고 쌓일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합니다. 접촉 이력입니다. 두 물체의 접촉 이력은 정전기의 생성과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물체가 오랫동안 접촉되어 있는 경우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여 정전기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접촉 면적입니다. 접촉 면적은 두 물체 사이에서 전하의 이동과 전하의 불균형이 형성되는 영역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접촉 면적이 크면 전하의 이동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전기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접촉 압력입니다. 접촉 압력은 두 물체 사이의 접촉 강도를 나타내며 정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접촉 압력이 높을수록 접촉 영역이 확보되고 전하의 이동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분리 속도입니다. 두 물체가 분리되는 속도는 정전기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빠른 분리 속도로 물체를 분리할 경우 전하의 이동이 촉진되어 정전기의 생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정전기의 생성과 전달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상황에 따라 정전기 현상의 강도와 정전기 충전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가 산업 현장에서 특히 위험한 것은
유증기가 고여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화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라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최저에너지 MI라고 합니다. 정전기가 발화를 일으키는 최저에너지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 MI는 물질에 따라 다른데 낮은 MI 값은 해당 물질이 정전기에 더 쉽게 노출되어 발화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MI가 높을수록 물질은 정전기에 덜 민감하며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MI는 물질의 물리적 특성, 환경 조건, 정전기 방전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러한 MI 값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인 MSDS에 적혀 있습니다. 정전기 방전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객체의 커패시턴스 C와 정전기 전입비에 의해 에너지를 주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공식은 이는 1/2 CV제곱입니다. 인체의 커패시턴스를 최대 400피코페럿으로 잡고 차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약 5만 볼트로 보면 에너지가 500밀리줄이 됩니다. 이나 위험을 야기하는 불꽃 에너지는 0.2밀리줄부터 발생할 수 있으니 점화원으로 작동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됩니다. 수소는 0.017밀리줄 휘발유와 같은 탄화수소 증기는 0.2에서 2밀리줄 가루 상태의 가연성 먼지는 150밀리줄이고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손상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2에서 1000나노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취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전기를 예방하는 대책으로는 보통 접지, 본딩, 유속 제한, 정치, 가습, 대전방지제 사용, 제전기 사용 등의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정전기 예방 대책들의 원리나 예를 살펴볼게요. 첩지 그라운딩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전기 방지 대책인데요. 접지는 물체를 지구로 연결해서 정전기를 안전하게 방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의 전기 용량은 무한대이고 중성점이라고 해서 전압을 제로로 볼 수 있거든요. 번개와 같이 무시무시한 정전기도 피레 설비를 통해 지구로 흘려보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드럼통이나 탱크로리에서 가연성 액체를 이송시킬 때 점프선처럼 생긴 접지선을 땅속으로 매설된 세부치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출렁거리는 가연성 액체는 내부에서 유동대전, 충돌대전, 부상침강대전으로 대전되어 있어서 접지 없이 상하차를 하면 스파크가 발생,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딩 반딩입니다. 본딩은 서로 다른 물체를 전선으로 연결하여 두 물체의 전위를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장 파이프를 이어주는 플랜지 부분과 같이 정기적으로 단절된 부위를 연결하는 본딩을 보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정전기 예방이 필수적인 인화성, 가연성 물질 취급 공장에서는 필수 사항입니다. 유속 제한 플로리머지입니다. 유속 제한은 유체의 흐름을 제한하여 정전기 생성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배관 내 유체 흐름이 빠르면 그만큼 전화 분리가 커지게 되는데 이를 제한해서 정전기 생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치 픽세이션입니다. 정치는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물체의 위치나 상태를 고정시킴으로써 정전기 생성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유체의 이동 중에 생성된 정전기를 시간을 두고 서서히 방전시켜 정전기를 해소해주는 방법입니다. 가습 휴미디피케이션입니다. 가습은 공기 중의 습도를 높이는 것으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정전기 발생이 감소합니다. 공기 중 습기는 전하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라서 대전된 물질의 분균이란 전하를 공기 중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는 공기 중에 지속적으로 분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물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분무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셔야겠지만요. 일상생활에서 겨울철에 날씨가 건조할 때 스웨터나 문고리에서 정전기를 경험해 보셨다면 가습기를 사용한다든지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방지제 앤티스태틱 에이전트입니다. 대전방지제는 표면에 도포되어 정전기 생성을 억제하거나 전하 이동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실리콘 성분, 합성 폴리머, 이온성, 표면활성제 성분, 금속 입자, 함유 성분 등 용도와 유해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보습제를 바르면 겨울철 정전기를 줄일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겠네요. 제전기 스태틱 엘리미네이터입니다. 제전기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전하를 중성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야겠네요. 제전기는 그 방식에 따라 전압인가식, 자기방전식, 이온스프레이식, 방사선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압인가식은 고전압을 가진 전극 사이로 가스나
에어로졸을 통과시켜 전하 분리를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전하빙가식은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자기방전식은 전도성 유체의 자기장을 생성하고 여기에 유체를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온 스프레이식은 고전압을 가진 전극을 사용하여 공기 중에 이온을 생성하고 생성된 이온을 스프레이로 분사하여 대상 표면에 침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온 스프레이식은 정전기를 이용하여 정전기 코팅, 미세 입자 제거, 스태틱 방전 방지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방사선식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인체 정전기 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전기 방지용 안전화, 재전복, 재전연구, 바닥의 도전성화, 가습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전연구는 정전기 발생을 제어하고 방지하기 위해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정전기 방지용 소켓, 렌치, 핀셋, 다양한 종류의 플라이어 등이 있습니다. 정전기는 또한 환경과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 스모그, 오염물질은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 조건도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낮고 건조한 환경에서 정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통해 공기가 건조해지고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토양과 지하수의 특성도 정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토양은 정전기의 전도성이 높아 정전기를 흡수하고 방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양은 정전기가 충전되고 방전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도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몸과 옷은 정전기를 생성하고 축적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전기는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전기는 피부 건조, 가려움증, 피로, 두통,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전압의 정전기 방전은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화재와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전기는 의료기기의 정확한 동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정밀한 전자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전기로 인해 전기 신호가 간섭을 받으면 잘못된 측정이나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전기 발생 원인, 형태, 주요 요인, 위험성 예방 및 제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전기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환경 역시 정전기를 생성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전기와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를 고려하여 환경과 정전기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에코엣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